지금 이제 AI가 대세잖아요. 예. AI 반도체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면 AI 산업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 아직 시작 안한게 많아요.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IoT 많잖아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홈, 로봇, 이런 게다 4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다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자체도 앞으로 10년이 되면 반도체의 3분의 1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에요. AI 산업 자체가 시작입니다. 계속 커집니다. 앞으로 계속 15%, 20%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AI는 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AI 산업은 이제 초입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 예전에 보시면 이제 손정의 회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째도 AI, 둘째도 맞아요. AI, 세 번째도 AI다. 그게 지금 이제 초입이란 얘기죠.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는 이게 성숙기에 이제 진입하면 성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모든 반도체 업계가 수혜를 보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 했었을 때, 1년 전에 인터뷰 했었을 때,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계 얘기가 굉장히 좀 참신하고 새롭게 들리긴 했거든요. 그럼 AI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성장했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에 투자해도 좋고, SK 하이닉스 좋고, 뭐 요즘 뭐 글로벌 투자도 많이 하니까 TSM 좋은데, 어느 부분에 좀 투자를 해놓으면 좀 수혜를 볼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 인공지능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보시면 1, 2, 3, 4, 5다 빅테크 네, 기업하고 맞아요. 엔비디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1차 산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식품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IT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들 또 화장품 기업들 이런 데 어떻습니까? 다 인공지능 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세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투자처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인공지능 기업은 모두 잘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럼 이게 AI 반도체가 어차피 인공지능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있지만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팹리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유망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쵸. 설계하는 기업들. 그쵸. 또 파운드리. 인공지능 할수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TSMC, 삼성전자. 그죠?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모든 기업이 할수 없어요. 일부 기업들만 합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로 설계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업, 팹리스 기업이라 그래도 모든 팹리스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지 못합니다. 설계 기술이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또 돈도 많이 들어요. 설계만 하는 것도 몇백억, 몇천억 듭니다. 이런 자본을 투자하고 할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팹리스 기업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몇개 기업들만 합니다. 근데 그 팹리스에서 만드는 그 인공지능 그 반도체 설계가 이게 사실 어느 게잘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난좀그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그냥 그 반도체 생산하는 이제 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그렇죠.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겠네요, 이게.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워낙 크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반영이 이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게 두 배, 세 배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올라야 뭐 10%, 20%, 30%, 40%. 폭이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그렇죠. 거고. 대신 이제 떨어지는 것도 이제 10%, 20% 그렇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칩기업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네. 플랫폼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더 강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30%, 50%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50%,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높은 이제 엄청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팬리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니까 규모가 네. 작은. 규모가 작은 편리스에서 그렇죠. 그런 데는 맞아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딱 하면 그게 이제 몇 배, 그런 데는 그렇죠. 두 배, 세 배 오를 수 있죠. 아. 근데 그런 기업은 어떻습니까? 보장을 못해요. 보장 못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잘 찾아야 되죠. 예. 아, 그러면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예.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예. SK하이닉스 뭐 회장도 만났고 이재용도 예.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옴트론인가요? 그 샘 올트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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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거기도 결국 팬리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를 생산까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AI, 예. AI 반도체. 왜냐하면은 예. 지금 그 오픈 AI죠. 네. 예. 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네. AI 반도체가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게 수급이 상당히 그쵸.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쪽 이쪽에 이제 그쵸. 독점을 하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반도체를 제때 못 받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중동 쪽에서 이제 자본 투자 받아가지고 네. 생산까지 같이 하겠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샘 올트먼이 엄청 커리어가 화려하신 분이잖아요. 예, 예. 하지만 역시 이것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보장은 못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근데 과연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만나고 SK하이닉스 만나고 예. 중동 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예. 어떻게 보면 펀드를 받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그래서 돈을 네. 만약에 상당히 많이 이제 모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 엄청난 네. 금액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이제 단기간 보시지 마시고 장기간 보시고 최소한 3년 정도 보시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게 파운드리인지 팬리스 기업인지 아니면 뭐 이대 기업인지 아니면 뭐 IP 기업인지 아니면 뭐 디자인 하우스인지 옷색 기업인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를 좀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 3년 정도는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왜냐면은 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이제 외부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네. 악조건이 막 발생한다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쵸. 실적이 좋아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년 정도 가면은 단기간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최소한 보시고 네. 투자하고 대신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네. 기술적으로 좀 이왕이면 이제 독점 과점 최소한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일단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 이게 중요하니까요. 시장에서 얼마나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그런 걸 이제 보시고 3년 정도 최소한 네.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뭐 실패를 한다 해도 은행 이상의 어떤 이익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이번에 써주신 예. DX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예.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파운드리 산업이 기본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네. 팹리스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 IP 기업, 옷색 기업 이대 기업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반도체 산업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은 파운드리 기업이다. 그래서 제 책 보시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 예.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네. 하시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책을 한번
사셔가지고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X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의 저자 권영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